이것은 왕의 여섯 보물을 지키는 기사의 이야기. 그래, 잘 지키고 있었나? 기사는 하루 종일 그곳을 떠나지도 않으면서 왕의 보물을 지켰지. 하루 종일 이곳에서 먹고 자며 지킨 결과 지금까지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 자네만 믿겠네. 왕이 돌아가고 나서 상자를 열어본 기사는 깜짝 놀랐네. 왜냐하면 보물 중 하나가 없어졌거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무도 들어온 사람은 없었는데. 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왕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지. 왕이 자기가 가져갔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던 게야. 그리고 다음날 또 하나의 보물이 사라졌다네. 기사는 점점 혼란에 빠졌다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기사는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았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닐 거야. 바로 자기 자신 말일세. 내가 혹시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다음 날, 이럴 수가. 또 보물 하나가 사라졌지. 기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답을 내렸네. 근데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거야? 왜 사라진 보물들은 내가 가져간 거야?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이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다고 말이지. 그렇게 모든 보물이 사라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 기사에게 죄를 물어 감옥에 가뒀지. 하, 이 녀석이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고문하도록 해라. 그곳에서 고문을 받으며 기억나지 않는 도둑질을 기억해야 했던 기사는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네. 그래, 그 칼은 내가 가져갔다. 맞아, 그 도끼는 내가 가져갔지. 그 다이아는 내 주머니에 있어. 전부 우리가 가져갔다. 자백을 받고 조사를 해도 보물이 나오지 않자 왕은 그 기사를 깊은 숲속 지하 감옥에 가두라 했고, 그는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진 채로 잠들었다네. 그리고 숲에 내려온 악의 기운이 그를 깨워 여러 명의 분신을 가진 악의 보스 유령 기사가 되었지. 용사 타키와 용사 보호여, 어둠의 숲속 유령 기사를 해치우고 그가 만들어낸 허상의 보물을 얻기나. 그럼 내가 그가 지키던 진짜 보물 중 하나를 더 주겠네. 오, 대박! 들었어, 타키? 보물 상자를 얻어서 보물을 얻으면 성공 보스로 보물을 또 준다네. 이거 완전 원 플러스 원이잖아. 그러게. 타키 얼른 와. 근데, 얼른. 알았어 알았어, 포 같이 가. 타키 포.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은데. 오, 타키. 응?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심각해? 아, 포. 아까 할아버지가 추가로 보물을 준다고 했잖아. 오, 그렇지. 유령 기사가 지키던 진짜 보물을 준다 그랬어. 원 플러스 원 개꿀. 아니 근데 할아버지는 그 기사가 원래 지키던 보물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까? 글쎄. 중고나라에서 산 거 아님? 아니 포, 절대로 무조건 아닌 것 같은데. 헤헤이, 뭐 어떻게 됐든 어쩌다가 얻었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자고, 타키. 그래? 아 맞다, 타키. 왜? 그 히트라 잡고 나온 거 있지? 뭐 나왔어, 뭐 나왔어? 히트라 고기랑 불타는 피라는 거 나왔어. 우후, 그거 할아버지 책에 보니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할아버지 책에는 그거랑 철이랑 섞으면은 짱 좋은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데? 일단은 철 9개 정도면 되지? 그 다음에 그래? 찌적대 찌적. 일단 피랑 철이랑 섞어봐.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건가? 자,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철을 자. 오, 나왔다. 파이어리 주괴라는 게 나왔어. 오호, 그걸 갑옷을 만들어봐, 얼른. 따다다다. 오, 짠. 파이어리 플레이트래. 입어볼까? 빨리. 헐, 요 용사님, 악의 부리를 부질러주세요. 포도 용사잖아. 그 짱 멋있다. 진짜 용사님 같아. 하나 더만 되는 게 아니고 히데라 두 번 잡을 바엔 그냥 안 입을래. 솔직히 맞아. 그거 너무 힘들었어. 그때 특히 그거 저기 뭐냐, 그거 황혼 지팡이 충전하는 재료 좀 줬다. 아, 다 썼어. 엔더 진주. 자, 여기 진실의 눈. 좋았어. 자, 그럼 출발.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이거 나와 함께 여행을 한
지적지적이라고. 자, 출발! 토끼포! 포 잘 오고 있지? 그럼 그럼. 아, 근데 여기도 약간 미로운 것 같은데 되게 뭔가 복잡해. 우리 앞이 잘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막혀있냐. 토끼! 응?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 포 더 파이어로 이 숲을 다 태워버리는. 아니, 안돼 안돼 포 포 포.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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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뭔데? 터키 더 파이어? 아니 숲을 태우면 안돼 안돼. 자, 그래? 앞으로 나와서 자 다시 나온 다음에 숲을 나온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퀘스트를 포기하자 뭐 이런 거 아니지? 좋은 생각이. 그쵸 이걸 타고 올라서 지도만 보고 쭉 뛰어가서 뚫고 내려가자고. 뭐야? 게으름의 터키가 또 잔머리를 또르르 굴렸군. 그냥 똑똑하다고 해줘. 그래, 똘똘한 터키여 가자고. 어서. 어, 앞에 완전 뻥 뚫려 있잖아 진짜로. 어, 이쪽에 이쪽 터키 어디? 여기 지도상으로는 이쪽인데? 어, 방패 한 손에 드니까 지도가 너무 작아져서 잘 안 보이는군. 그래도 방패가 없으면은 또 히드라처럼 포 엄청 당할지도 몰라. 어, 여기다. 여기인가 보다. 평평한게 딱 여기야. 터키 구멍 하나만 내봐 빨리. 뻥. 우이, 완전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단해 나뭇잎이? 이거 나뭇잎 아닌 거 아니야? 예술적 폭발. 예술적 폭발. 겨가 꼬였어. 안 되겠어. 시간차 공격을 해주지. 하나 둘 셋. 어, 나가야 돼. 오 잠깐만. 포. 잠깐. 아, 포. 오 뚫렸어. 가자. 뚫렸어? 특히. 어 좋아. 내려가자. 오, 바로 밑에야. 그치. 어? 찾았어 바로. 오 진짜 터키 잔머리 진짜 바로 여기 있네? 짱짱이잖아. 요 밑에 사슴 있어. 사슴고기. 사슴 앞에서 사슴고기 먹기. 아이 포 너무한 거 아니야? 터키 응? 포 어딨어? 입구를. 나 너 뒤에 있는데. 아. 여기 어딘가에 입구가 있을 텐데 찾아보자고. 그래? 어디 있을까 진짜. 어? 어? 뭐야 이게? 포 여기 되게 특이한 거 있는데 여긴 거 아니야? 어디 여기 봐봐. 완전 이거 비밀스럽게 생기지 않았어? 왜 그러게? 왜 뭐지 이거? 근데 이게 뭘까 이게? 뭐 특히 올리는 건가? 너가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그거 같아. 뭐? 막 어? 침입자 나타나면 석상이 갑자기 움직이는 그거 있잖아. 아무튼 이거 여기 보니까 무슨 얼굴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오 그러네. 오. 그러면은 오. 우리가 잡은 거 올리는 건가 봐. 한 일단 올려볼까? 자, 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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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아? 토끼! 놀랬잖아 토끼! 빨리 하고 올려야지. 나도 놀랐어. 여기가 미로네? 어디지? 돌아보자고. 또 미로야. 또 미로. 아 미로는 이제 지긋지긋해. 미로는 지긋지긋한 게 또 나왔어. 오, 잠깐 포! 오 난쟁이들이다. 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곡괭이 들고 있는데? 아마 저기겠지? 일단 공격해! 오, 방패로 막아! 별거 없구만 이 녀석들. 그러니까 포! 팀기 설치했어? 아니 왜? 아니 내가 안 했어. 내가 한 거 아님. 아니 타키가 한 거 아니야? 아니 익스플로전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냐고. 아니야 바닥에 이상한 거 나왔어. 잠깐만. 아니, 혹시 얘네가 하는 건가? 오 진짜로? 그럼 사격 중지 아군. 얘네들 TNT를 아는 녀석들이라고. 아니 TNT를 아는 녀석들 중에 나쁜 녀석은 없어. 얘네들은 내 친구야. 아따. 아니 근데 그러니까 포 공격당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공격하지 마. 아따 그만 좀 공격해 그럼. 포 친구를 왜 때려. 나를 괴롭히는 녀석은 모두 나쁜 녀석이다. 토끼 포. 후 정말 무서운 녀석들이었어. 그러니까. 포! 뭐이? 여기 유령기사가 싸움 연습하는 곳인가 봐. 오호 이렇게 말이군. 어떻게? 쥐쥐쥐쥐쥐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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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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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술이 아니라 그냥 막춤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이거 모르잖아. 모르도 있네? 뭐야 내 모자 벌써 깨졌네? 너무 비싸. 하지만 고친다. 어, 이걸로 헬멧 만들어. 싫어 싫어 싫어. 왜? 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알았어.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이거? 그러게. 또 이봐. 3층 4층 있는 거 아니겠지? 잠깐 포 뭐야 저기 뭐야? 포 뭐야? 빨리 막아 오케이. 어이 뭐야? 나한테 인사한 거야 방금? 나한테 인사한 거 아니야 이거? 인사성 바른 친구네 이 친구는. 아니 아아 근데 나를 괴롭혀. 나쁜 친구다. 뭐야? 아니 뭐야 이게? 팔이 완전 짧아 이 친구. 오 뭐야? 뻑뻑해졌어 옷. 완전 몇 겹이나 입고 있는 거야 이 친구? 완전 조그만한 친구잖아. 이 친구도 이 이상한 벗어 먹고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저기 뭔가 또 있어. 잠깐 뭐야? 내 활로 써볼게. 슛! 뭐야 착한 친구 아니야 얘는? 그러게 착한 친구. 뭐야 착한 친구 왜 나와? 완전 빨로.
아, 아 얘네들도 공격하는 애들이야. 아 진짜? 어 이 개딱지 같은 애들 뭐야 이거? 빨리 개딱지 뜯어버려. 알았어 뜯었어. 내가 어 밤에 잘 때 어, 바다소리야 ASMR로 써주도록 하지. 어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이게? 다이아도 있잖아. 저기, 다이아 다이아. 여기 좀만 K 가자. 그래. 어 다이아 얼마나 저, 먹었어? 네 개. 쌕쌕 털어서 가지고 이 미로를 나중에 나눠줄게. 왔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 인격이 분할된 그 이상한 기사는 언제쯤 나오는 거지? 그러게. 어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네? 뭘까? 어, 뭐야? 뭔가 무덤 같지 않아 이거? 그러게. 도구를 해주도록 하지.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 뽀뽀뽀! TNT! 어, 오케이! 아, 아직 칼 못 먹었는데? 안돼! 아이템! 어 있어 있어. 그래도 나왔네? 개꿀. 택기! 응? 이거 여기 나머지에도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한번 부셔보는 게 좋겠다. TNT 예술법으로 다 부셔주자. 근데 슛! 포 조심해! 슛! 호잇! 오! 와 뜨거! 데미지 왜? 어? 뭐야? 오, 옆방! 어? 옆방 나왔어 옆방. 어, 이렇게도 길을 찾을 수 있구나. 가자! 아 뜨거! 아, 이게... 벌레 녀석들! 벌레 녀석들! 너무 많어! 터키! F킬러 없어 F킬러? 아아! 가자 터키! 벌레 나오기 전에 가자! 가자! 아이 또 나왔어 어딨어? 고고! 그냥 고! 그냥 고! 으차 으차 으차. 오 뭐야 뭐 이렇게 생겼어? 뭐야? 오! 터키! 왜왜 어, 왜? 뭐가 있어 스포너 스포너. 어? 스포너가 있다고? 설마?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일단 피쳐 여기. 아, 나 잠깐만 그 전에 나 바지 입어야겠어. 바지 입고 신발 신어야지. 좋았어. 포 머리는? 어? 어? 머리는? 오케이 좋았어 가자. 포 간다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으아! 오 뭐야? 오 진짜로 여섯 마리잖아. 어어 체력 안 다는 것 같아 얘네. 체력도 안 나타나네? 아아아아 도망갔어. 어 어 터키 어 터키 누가 진짜 이거? 다 진짜야? 어 잠깐 얘 뭐야? 다리 달렸어 얘 다리 달렸어. 야. 없어졌어 이거 어, 다리 달린 녀석이 진짜인가 봐. 아 따가 나 죽어. 어, 방패 잘해 방패. 우리 아파 죄송해요. 나 죽어. 내가 지켜줄게. 이거 지팡이 우리 지팡이잖아. 지팡이 최강 우리의 최강의 지팡이. 서서 헤이 어 나 이거 고기 좀 먹어야겠다. 어, 나도 뒤로 고기. 오 쟤네 못 던져. 우리 여기서 쏘자 그냥. 아니 뭐야 포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 거야? 택시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갈게. 어 포 빨리 와. 택시 왜 나만 죽는 거야? 머리가 뱀이라서 그런가? 방패를 잘 썼어야지. 오케이, 가자 알았어. 오 아직 있어 세 마리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왜? 죽여! 자 가자! 죽여! 오! 잡았다! 역시 나 이 지팡이가 짱이야. 이거 아이템부터 볼까? 오 트로피 있고 오 갑옷 있다. 오 갑옷 대박이잖아. 도끼, 칼, 곡괭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도끼도 가져가야지. 대망의 트로피 타임. 죽어! 아! 죽어 다키! 포! 일부러 안 맞췄어. 근데 포 솔직히 이제 이 정도면은 아이템도 오. 완전 다 갖춰졌고 오. 그 어떤 악의 보스라도 순식간에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팡이 펑펑 쏘면서 이 바깥 가보스로 이렇게 맞고 완전 이거 초보전처럼 그냥 순식간에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연 다음에 악의 보스 할아버지 그럴까? 어디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일세. 어디요? 할아버지 자네들에게 약속한 보물을 보여줄 테니 밖으로 나와보게나. 특히 뽕 다음에 쓰러뜨려야 할 악의 보스는 엄청 높은 곳에 있지. 근데 자네들 그 헬멧 좀 벗으면 안 되겠나? 알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자, 받고. 그리고 그 높은 탑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네. 오, 설마 그럼 보물이라는 게 혹시? 그래, 그곳을 중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이 날개와 로켓일세. 어떻게? 응? 어, 저거 써봤어? 아, 나 안 써봤어. 완전 신나 저거.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쓰는 건데? 이 날개의 사용법을 알려주겠네. 어 진짜요? 자, 잘 보게나. 자 이렇게 점프를 뛰고
이렇게 날아다니면 순식간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오, 완전 좋잖아. 하지만 자네들이 너무 처음부터 쉽게 올라가면 좀 그러니까 내가 제약을 둘 거야. 아니! 아니! 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어디 갔어? 어? 어, 저기 뭐야? 어, 날개랑 폭죽 떨어졌다. 오, 진짜로? 포, 여기! 오, 아싸! 그 꿀! 가자! 가자!